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기 회복 개시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종목들의 하락세와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장 막판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8% 떨어진 9,748로 마쳤습니다. 미 연준이 FOMC를 통해 미국 경제 활동이 리세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정책금리를 인상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는 현행 제로금리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에너지 재고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0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 총재는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2010년 상반기 국제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연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드디어 FOMC의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다우가 9,900선을 넘기면서 가격 부담도 있었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주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연준은 모기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줄이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4달 중단 키로 결정한 것이 추구 전략의 사인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흐름이 잘 가는 것 같더니 FOMC 네.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급하게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FOMC 그 정례 의뢰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증시가 상승 초반에 그 상승세로 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제 원유 재고 그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좀 약간 하락세로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정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그 연준의 그 낙관적인 전망이 발표되면 한 9,900선 이상을 이제 바짝 나갔었는데 일단 그 주가들에 대한 가격 부담하고 그냥 연준의 전망이 또 이미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고 일단 인식되면서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매물이 이제 크게 출회되면서 좀 약세를 또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뉴욕 그 다우 차트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다우 차트 보시면 어제 뭐 다우지수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부터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까지 모두 다 전고점을 다 뚫었습니다. 역사적인 올해 이제 신고점을 다 뚫고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그 올해 그 신고점을 뚫음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특히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전망치보다 좀 소폭 증가할 거라고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향후 경기 지표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고점을 뚫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있었던 정례 회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이 이렇게 예상대로 나오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간의 그 상승폭에 대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 전망이 완연했던 걸로 이제 판단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어제 음봉이 좀 크게 좀 출해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그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뚫고 이제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꾸준히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 자체도 좀 이렇게 지표가 만약에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이어가지고 좀 약간 약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연준이 글쎄요 오래간만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음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정례에서 FRB가 의례적으로 좀 회복이라는 말을 썼죠. 처음에는 위축이 조금 완화된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일단은 뭐 어제 뭐 특징적으로 좀 하나 보시면 일단 기준금리가 뭐 동결됐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제로금리 베이스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건 대부분 시장에서 다 예측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어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이 일단 발표했던 것 중에서는 일단 연준은 경제 활동이 심각한 하강 끝에 일단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일단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금융시장이 상황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또 주택 부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제 경제 전반에 그렇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평가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가계 소비는 일단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실업과 그다음에 소득 증가의 정책 그리고 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이제 위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도는 다소 지금 줄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와 고용을 지금 기업들이 줄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제 활동이 당분간 미약한 상태일지라도 일단 금융이나 재정 부양책 등 시장 자율 조정 능력으로 점차 경제 성장세를 이제 이어갈 것이라고 일단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일단 그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국채를 이제 매입하는 그 시점을 이제 기존에 좀 연장하지 않고 기존으로 이제 다음 달로 한
담도 이제 그 종료 마감하기로 했고요. 예. 특징적으로 모기지 채권과 이제 모기지 증권을 네. 이제 한 모기지 증권 같은 경우에 한 1조 2,500억 달러고 그다음 모기지 채권이 한 2,000억 달러인데 그걸 네. 그 기존보다 좀 많이 이렇게 연장을 좀 이렇게 기존보다 연장을 좀 지금 실시했습니다. 근데 규모는 좀 약간 소폭 줄이면서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한 3월까지 연장하면서 오히려 이게 출구 전략이 조기에 마감된 거에 따라서는 출구 전략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오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심리에 좀 약간 위축을 보냈던 그런 좀 발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어제 마감이 된 것이 9월 FOMC였고 지난 8월 그러니까 한 달 전 FOMC를 통해서요 이미 연준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오늘 10월 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네 달 정도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처음 그 시기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제는 그 장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이어서 모기지 채권의 그 매입 프로그램 중단 시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못을 박으면서 어떤 연준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는 출구 전략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힌트로 받아들이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요. 출구 전략 어떤 그래도 종착점은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일단은 동결이 됐습니다. 역시나 예. 시장이 예상했던 바인데 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어제 저기 FRB에서 말씀드린 거 보니까 일단 그 국채라든지 이제 그런 매입 기준 자체를 일단 먼저 조기에 일단 완성시킴으로 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고조시켰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어제 그 FOMC 성명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 같은 거 보면 아직 가계 소비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들도 아직은 많이 그 쉽게 말해서 그 고용이라든지 투자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뜬 상태에서 예. 따로 이렇게 금리를 상승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좀 일단 나타냈습니다. 예. 그래서 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오히려 그 투자자들의 그 불안감을 예. 한축 좀 이렇게 꺾어줬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예. 근데 아마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예.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태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말로서 금리 인상을 했던 효과를 좀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파장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FRB에서도 그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좀 여지를 좀 많이 꺾어줬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사실상 또한 어제 시장 하락 마감, 약세 마감에 좀 부담을 줬던 요인은 국제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4% 정도까지 급락을 한 모습인데 원유 재고량이 예상을 깨고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예, 그 원유 재고량 자체가 지금 한 280만 배럴 정도로 지금 이제 증가했었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자체가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 225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라고 일단 예상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 원유 재고폭이 경제 회복 발언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원유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릴 때는 전망 자체는 좀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우리 생각보다도 좀 많이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추세적으로 하락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소폭 많이 좀 네. 상승했는데요. 솔직히 그 전망 대비 한 280만 배를 증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네. 시장의 그 전망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좀 그 원유 재고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좀 많이 그 유가가 좀 이렇게 폭락했던 그런 한류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그 소비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그 휘발유 공급 자체가 지난주에 평균 한 879만 배럴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게 원유 그 유가의 저 폭락을 좀 더 앞당겼다고 지금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뉴욕 증시가 마감을 되기 전까지 일단 에너지 주들이 부진이 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같은 경우 석유 관련 주가 한 1에서 1.8% 정도 급락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좀 약간 끌어내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유가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에너지 주, 상품 주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자동차 쪽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자동차 주 포함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 포드의 그 CEO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전 내 자동차 그 판매 증가가 굉장히 큰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 때문에 한 5% 이상 급등하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개선세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제너럴 밀스가 일단 실적 보제로 일단 4%대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오토존이 이제 실적 예상 하회로 한 7%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일단 그 전환사채 물량이 좀 공급됐던 종목들도 좀 나왔는데요. 예. 한 16% 정도의 급락하면서 올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그런 모습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디스가 또 이제 신용등급 과장 보도에 좀 휘말리면서 8%, 8.3%나 한 8%대 급락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굴리치 페트롤리움이나 그 다음에 저기 ATP 그 오일 앤 가스가 있다. 물량 부담 때문에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한 16%에서 6% 정도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네. 자, 일단은 FOMC 바람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상으로 보면 약세 마감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크게 1% 이상 밀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큰 음봉을 그린 다음 오늘 또 어떤 양봉이 나올지 또 작은 음봉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인데 지표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 오늘 발표될 지표는 일단 그 8월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8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가 일단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업 그 이번 주에 좀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치보다 전망치가 한 소폭 좀 증가하는 올해 좀 고용이 좀 안 좋게 일단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도 이제 소폭 증가하는데요. 8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보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일단 전망치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실제 발표치보다도 좀 더 소폭 하락해버리면 오히려 주가에 조금 더 안정세를 줄 건데 아마 이게 증가치가 그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더 높게 나와버리면 그 어제 음봉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져가 그 음봉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아마 실망 매물이 그대로 좀 더 아마 하락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처음으로 주택 부문 활동의 증가세를 얘기했는데 또 오늘 밤 발표되는 주택 관련 지표도 고용 지표와 함께 눈여겨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중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나왔더라고요. 네. 당초 감세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오히려 19만 원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늘게 되는지요? 네, 이 정부 안대로라면은 내년에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내년에 지방세를 포함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될 세금은 평균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이 봉급 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176만 원으로 9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를 늘어나는 쪽으로 안을 잡은 근거는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인데요. 예. 내년 근로소득세 수는 14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2%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명목 임금이 5% 정도 오르고 고용도 올해보다는 1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산정 근거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경기 회복으로 총 2조 4천억 원 늘어나는 48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법 개정을 해서 납세 요건이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세수가 1조 원으로 올해보다 11.6%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이 올해 실적이 대부분 내년 세수에 반영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도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법인세 감소폭은 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종합소득세는 총 200억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1일에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당장 내년뿐만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세 수입이 계속해서 지금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경기 요인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금 164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은 총 171조 1천억 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에 비하면은 6조 5천억 원, 약 3.9%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지방 소비세가 신설되고 부가가치세가 5% 줄어 드는 것 등을 감안하면 총 국세 세입은 168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나아가서 4년 뒤인 2013년에는 세 수입이 21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평균 5%씩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의 근거를 한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의 그 연도별 세수 전망을 보면요. 2011년 이후부터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2011년에는 182조 1000억 원, 12년에는 199조 8000억, 그리고 2013년에는 219조 5000억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 부담률도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정부는 당초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부담률을 낮추고 또 낮아진 세금 부담으로 세금 부담을 투자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이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데다가 지금 갈수록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조세 부담률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세 부담률은 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내년과 2011년에 20.1%까지 떨어졌다가 12년에는 20.4%, 또 2013년에는 20.8%로 올라서 감세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네. 한편 어제 국세청에서는요,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의 선정 기준을 또한 공개를 했었었는데요. 글쎄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세무당국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백용호 청장 부임 이후에 국세청이 처음으로 만든 것인데요. 네. 이 표를 보면서 구체적인 선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매출액 5천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기세무조사가 4년 주기로 고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으로 불규칙하게 실시되다 보니까 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네.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를 4년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올해 조사를 받게 되는 대기업은 100개를 조금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올해 조사는 2007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매출 5천억 대기업이 한 450개가 되고 여기에 4년 주기와 조사 유예 사례 등을 감안해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예. 국세청은 각 그룹별로 조사 대상을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됩니다. 매출액과 업종 등에 따라서 기업을 일단 분류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출액하고 그 신고소득 그리고 접대비 등의 항목에 대한 성실도 평가 분석을 거쳐서 대상을 가릴 전망입니다. 또 매출 5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 방법을 병행하되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또 녹색금융 등 녹색 신성장 산업은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올해 그 조사 대상은 전년 대비 200여 개 늘어나는 2,900여 기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금 관련 소식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서울 환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제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이 크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1년여 만에 달러당 우리 원화가 1,100원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리먼 사태 이제 이전 수준으로 뭐 회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개입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 일단 어제 그 환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전날보다 지금 3원 70전 내린 1,210전으로 출발을 해서 곧바로 1,200원 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한때 뭐 1,193원 90전까지 떨어지다가 결국 종가는 전날보다 9원 40전 내린 1,194원 4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환율이 1,1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작년 10월 1일 1,187원을 기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200원대가 무너졌는데도 외환당국은 노골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기 경제
대표팀답게 이 환율 하락을 지금 하나의 그 추세로 받아들이고 환율 방어에서 아예 손을 놓은 것 아니냐 하는 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 2기 경제팀의 특성상 앞으로도 속도 조절 차원의 그 미세한 개입 말고는 강력한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그 달러 글로벌 달러화의 초약세와 또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까지 겹쳐서 이 달러화 환율이 연말기에는 달러당 1,150원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내년 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1,195원 선에서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락하게 된다면은 우리 수출주는 물론이고 경상 수지도 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정부가 그렇다면 끝까지 손을 놓고 초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또 남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1,100원대로 진입하면서 당국에 대한 그 개입 경계감도 시장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한 개입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지난 1기 경제팀이 그 수시로 구두 개입에 나섰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네. 지금 1,200원대가 무너졌는데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건 역시 이 같은 그 당국의 달라진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막겠다고 소문이 나면 이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달려들어서 오히려 시장이 크게 출렁이게 되는 네. 지금 정부는 시장에는 맞서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급격한 환율 하락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예, 정부가 속도 조절 수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의 원화 절상은 어떤 그 증시 호황으로 외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데 따른 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시장 기능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환율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달러화 약세 기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강하게 개입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LG그룹이요 파주 쪽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 단지를 하나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첨단 소재 단지였습니다. 4조 원을 들이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단지 소개부터 한번 들어. 보죠. 네, 그 LG그룹이 경기도 파주시 원롱산업단지에 총 그 84만 제곱미터, 약 25만 평 규모로 조성하게 되는 첨단 소재 단지는 이 LG화학이 오는 2018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서 LCD용 유리기판 공장을 짓게 되고요. 또 LG이노텍이 201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LED칩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총 4조 원이다라는 투자액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LG그룹은 이 파주 단지를 LG그룹 자체의 부품 소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그 LCD 유리기판은 그 LCD 패널 부품의 원가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예. LG화학은 2012년 초까지 한기 라인을 완공해서 이 상업 생산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7개 라인에서 연간 5천만 제곱미터 이상의 기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이노텍은 그 이번 그 공장 건립을 계기로 LED 양산 능력을 4배 이상 늘리고 모니터와 LCD TV에 적용하는 LED 패키지 생산에 주력하게 됩니다. LG그룹은 이 파주 첨단 소재 단지가 LG 디스플레이의 기존 그 7세대, 8세대 LCD 생산 라인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LCD 부품과 장비 또 패널로 이어지는 일관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OMC의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기 후에 가장 긍정적인 경기 판단, 회복세라는 단어가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로 장 막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는 0.9% 떨어져서 9,748을 기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